거의 봄띠분들 괜찮으신 것 같아요. 나이도 있고 다 각자 나이들 있지만 봄띠분들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용통사 액나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 이제 범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한번 좀 알아볼게요. 하반기에 들어서 범띠를 가지신 분들은 낙매락 하는 게 있거든요. 낙매, 내가 걸어가다가도 넘어지고 그냥 집에서도 좀 이렇게 움직이시다가도 다칠 수도 있고 좀 이제 낙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운세가 되는데 그건 또 조심하시면 이제 막 돌대로 두들가듯이 좀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거의 범띠분들 괜찮으신 것 같아요. 나이도 있고 다 각자 나이들 있지만 범띠분들이 나이하고 그다지 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또 이제 뭐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고 이제 저 초혼으로 돌아가신 분은 결혼운이 올해는 뭐 결혼을 하셔도 100년 해를 하시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결혼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? 그게? 자, 범띠분들 중에 그러면 하반기 요 나이대 분들이 유난히 조금 좋다라고 하는 나이 또 한 나이만 뽑아주세요. 37. 37분이 이제 성지운도 들어가 있고 성지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문서락하면은 내 이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 결혼도, 결혼운도 시기도 아주 좋게 잘 돌아와 계시고 좋은 배필을 만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인연법이 있어가지고 그분 결혼을 할까 어여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하시면 괜찮아요. 괜찮은 분이시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으니까 한번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꼭 잡아보세요. 자, 그러면 범띠분들한테도 또 하반기에 다들 좋은 운기로 힘내시라고 선생님께 또 응원해 한 말씀. 범띠들 우리는 하반기 때는 건강하시고 그리고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이루어주시길 영통사 영락사에서 기원 드리겠습니다.